그래서 아 이지 오케이 레벨업 했죠. 공이 연설해내요. 네. 오케이. 소개하는 거쭉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나의 가족이에요. 그렇죠.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This is로 누군가를 소개할 때쓸수 있습니다. This is my family. 오케이. 자, family. 몇 가지 소리가? Fat. 그렇죠. A가 A 된 거예요. A. 그 다음에 얘가 meal, y가 e, family. 지우도 수고했고, 잘 가요. 오케이. 그 다음, 이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This is my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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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하니까 어떤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죠? 어떤 글자 있으면 그거는 이거고. th가 르 소리예요.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물면서 소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father, father. This is my father. 됐습니까? 그래서 th는 어떤 소리 낸다? th는 우리가 안 쓰는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소리야. th는 무슨 소리? 그래서 father. 됐습니까? 소개할 때 this is 쓸수 있고요. This is my father. 계속해서 아빠 보고 귀엽대요. He's cute. 아빠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냥. He is cute. cute의 뜻이 뭘것 같아요? 귀여운이에요. 그럼 무슨 시가 되고? 오케이, 어떤 아기? 귀여운 아기. 이렇게 쓰죠,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있으면 합쳐서 귀엽다. 그렇습니까? He's cute. The baby is cute. He is cute. 오케이. 그래서 그는 매우 그는 매우 크다. 포악인 이쪽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He is very big.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big의 뜻은 아닙니다. 큰이에요. 큰. 큰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그쵸? 이렇게 합치면 크다가 됐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very의 뜻은 그래서 얘는 이런 애를 보고는 어찌시라 그래요. 어찌시. 됐습니까? 어찌 큰? 매우 큰. 됐습니까? 그래서 큰 엄청 덩치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걔는 엄청 큰 덩치가 커요. He is very big. 그는 엄청나게 덩치가 커요 할때 이렇게 쓴단 말이죠. He is very bi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매우 친절해요. 그렇죠.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오케이. 그래서 kind의 뜻은 친절한이라는 어떤 시고 친절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브라이언의 고양이야. She is 그렇지. Brian's cat.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점 찍으면 누구누구의가 될수 있는 거 배웠죠. 그쵸? She is Brian's ca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신디의 어머니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신디의니까 이렇게 신디. 이걸 보고 어퍼스트로피라 그래요. She is Cindy's mother.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볼 때는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수고했어요.